안녕하십니까. CTGC의 박성근 고문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 제조 혁신 전략과 설비 관리, 즉 스마트 메인테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스마트 메인테넌스는 무엇이냐,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용어는 2000년도 초에 독일과 영국에서 공정 자동화 구축에 대한 열망과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은 초연결, 초지능을 지향해서 이제껏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로 진입하는 미래 사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대본의 기술, 인공지능, IoT, AV, AR, RV, 로봇,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센서 융합 이런 기술들이 잘 조합이 되고 연결이 돼서 성숙한 상태로 자리 잡은 사회여야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자동화를 포함해서 여러 기술이 발전해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요. 2020년까지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이 견해도 각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4차 산업은 이미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4차 산업은 인류의 종말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또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변혁,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그밖에 빅데이터, 로봇 등등 그런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인류 역사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지요. 18세기 영국의 기계혁명부터 해갖고 19세기 말 석유의 발견, 그래서 대량생산 체계가 마련된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변혁, 변화, 변신으로 기존에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그러한 근본적인 변혁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르면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진 고객들이 중개 또 거래를 하는 그런 공통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낮은 비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적인 것이고, 디지털 영역과 피지컬, 즉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통합인 것입니다. 자,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통합되어 가면서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로, 시티는 스마트 시티로, 스마트 팜, 스마트 폼, 심지어 스마트 서핑까지 다 바꾸어지게 되는데, 맥킨지 글로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제조 공장의 경우에 2025년까지 현재 매출 규모보다 최대 3.7배 성장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3 혁명은 사회 전반, 즉 기술 혁명, 경제 혁명, 인문 혁명 전반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오고 일하는 정식이 바뀌면서 기술 융합으로 인해서 산업이 재탄생한다는 것이죠. 4.43 혁명은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이에 대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현실 오프라인과 가상 온라인의 융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욕구에 따른 기계 발명의 혁명이었다고 하면은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명이고 이를 1, 2차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먼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과를 통합시킨 것이 4차 산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에 필요한 기술로서는 12가지가 있는데 6가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날로그 6가지 아날로그 기술이 있죠. 여기에 중간에서 가상세계 최적화 역할을 하는 AI가 추가되면 스마트 트랜스폼의 3종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4단계로서 IoT를 이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과 분석에 빅데이터 화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오프라인을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요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2014년에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면서 2020년까지 전 제조업의 하이테크와 스마트 팩토리화를 목표로 매진해오고 있고 일본은 슈퍼 스마트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사회 전반 재흥 전략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전 산업이 인터넷 플러스의 자주 창신 정책을 역시 국가 주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상당량 디지털 전환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 국가 시책은 선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것이죠. 자,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들어가 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한 자동화나 전산을 초월해서 기존 공장의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생산성, 기술,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을 말합니다. 자동화 공장이 사전에 프로그래밍과 명령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경영 정보와 자동화 시스템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통합 운영되는 쪽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실시간 자율화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통합 연결 구조에 의해서 진행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기반한 초연결 통합 자율 운영이 스마트 팩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본다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제조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해서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말합니다.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고 공장 내 모든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목적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CPS 디자인으로 실제 공장과 가상 공장을 운영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현장 선단에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로부터 기어 장치, 그리고 HMI 등 오퍼레이션 기술과 IT 기술을 연결해서 가상 공장과 통합합니다. 실제 제조 라인은 지능화 연결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의 오퍼레이션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판단해서 작업자와 관리자 경력에 보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종래의 생산별 분산 개별 운전되는 형태에서 100% 운전 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빅데이터, 머신러닝, 학습 러닝을 통해서 완전 자동 모니터링 지능형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시스템의 사례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서 실제 공장과 함께 연동하면서 가상 시운전, 가상 운전을 통해서 신설비 설치부터 적정성을 조기 달성합니다. 가동 중에 설비 열화와 마모에 따른 성능, 설비 성능과 생산 제품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비전 팩토리라는 이름의 스마트 팩토리 자리입니다. IoT 빅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조 현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품질, 설비 물류, 에너지, 안전 환경 관리는 물론 설비 신증설, 생산 조건 변경, 시뮬레이션 가능한 눈으로 보는 팩토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스마트 관리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메인터넌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순간의 세계에서 하늘의 무한한 하늘이 무한한 시간의 이론 세계라고 한다면 땅의 세계는 한정된 실제 공간이며 인간은 그 가운데 위치합니다. 여기서 설비 관리, 팩토리 메인터넌스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기술로서 관리공학이라는 학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생각관계를 디지털 변형을 진행함과 동시에 설비관리 분야는 이론과 실제 및 인간의 O2O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날로그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PS를 가운데서 메디어로 해서 통합시킵니다. 설비관리 분야 메인터넌스는 제조를 100%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조 요체인 공정, 품질, 설비 세 박자가 조율롭게 운영되도록 메인터넌스의 자기조직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의 자기조직화를 한다는 것은 보존자원, 즉 인력, 보존인력, 기자재, 정보기술, 비용을 시스템화하고 효율화해가지고 보존 대상인 프로세서부터 기계장치, 말단 부품까지를 모니터링해가지고 문제를 예진 관리함으로써 메인터넌스 효과를 경영이익과 직결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비 관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규정된 관리 방식, 예방 장비라든지 예지 보존 등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상의 4대 근간 업무, 정관 검사라든지 미랄 부품, 등등들의 활동과 흐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딘가 생략되거나 누설하거나 불철저하게 된다면 효율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때로 치명적인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산업의 부적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설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첫째, EPC 단계와 OMN 단계에서 충분한 상호정보가 리레이되지 못하고 있고 설비관리 이행 시스템은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보존 업무의 표준화는 아직도 미흡하고 고장나면 고치는 네, 급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이하는 여전히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비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 예지보존 도입에 의한 보존 프로세스를 스마트해야 되고 설비 유지력뿐만 아니라 개선력도 평가해줘야 하며 보존 자원 배분에 체결하고 보존 자원의 배분을 제거해야 되고 시스템의 근본적 연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설비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메인터넌스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 메인터넌스라는 것을 정의로 한다면 물리적인 세계와 비물리적인 세계, 가상세계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메디어로 융합하고 제조를 최적화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비에는 대략 10개 분야를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보존을 시키는 방식과 방법을 스마트화하고 보존 체제를 스마트해야 하며 요원들의 자체를 스마트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일본 프론트 엔지니어에 소개된 미스터 호타 겐지시 IT를 이용한 메인터넌스의 구상도입니다. 설비 대장, 정비 기록,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머신 러닝 등 기계 학습 AI를 사용해서 고장 발생 시기와 부위를 예측해서 예방 정비에 연결합니다. 다음에 이제 물 쪽에 예지 보존 체제의 구축입니다. CMS라고 해서 컨디션 모니터링, 온 컨디션,
와인의 설정은 언제든지 시행이 되겠죠. 설비의 여러 형태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해서 수리 시점을 판단하고 고장 탐지에 대해서 최적 수기를 설정합니다. 윤활 분석이나 진동소음, 풍량, 온도, 압력 전류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예지 보전 활동의 위치를 본다면 J-STEP은 표준화 작업으로서 SPDCA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설비 자동화와 업무 자동화 2-STEP을 진행한 다음에 제3-STEP에서 설비 진단 활동을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지 보전 활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인 휴대용 단말기 PDA를 반영하는 검사 업무입니다. 주기적으로 개인의 점검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시하고 개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자동 관리하고 추가 수행 업무를 지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스마트 메인테넌스의 단계별 핵심 요소입니다. 표준화 단계에서는 보존 데이터량을 측정 정비해서 하며 보존 기술과 업무 표준을 준비합니다. 자동화 단계에서는 센서 관리와 토탈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세스와 보존 정보를 일치화합니다. 예지화 단계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의 모니터링과 정비자재 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진화 단계에서는 품질 정보와 설비 여러 정보의 통합 예측, 그리고 최적 수리 시기를 판단합니다. 수리 미수와 인적 시스템 기능 보완 체제를 제시하는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혁신 보존 기술자, 즉 스마트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문제죠. GPS에서는 저가 노동력보다는 지식 기반 노동력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험, 사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능적 복합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재능인의 확보가 절실한 것입니다. 종래의 보존을 담당하는 피지컬 어셋, 설비의 장비에는 운전요원이 담당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은 보존 기술자가 담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상 증강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훈련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한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정비원이 담당했던 설비 6계통, AR, VR을 통해서, AV, RV를 통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운전을 훈련하고 정비 업무에 투입합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의 정비에도 같은 방식으로 훈련 과정을 전문 정비 기술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프레스 설비 구조 계략도입니다만 4차원 설비 구조로 부품 정렬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복잡한 기계 장치에서 스마트 시스템의 기본 사양이나 작동 원리 원칙, 기능 구조, 기본 조건과 사용 조건, 원 부자재의 흐름, 품질 영향 요소, 취약점에 대한 돌발 대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장치를 제거하면 남는 게뭐 있겠습니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제조 현장에서 메인테넌스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생산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제품의 신뢰성은 설비 부품의 신뢰성이고, 부품의 신뢰성은 장비의 신뢰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메인테넌스 스마트화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설비 관리 기술은 전 산업계 기술의 집합이자 국력입니다. 기업적 가치로 볼 때에는 수성의 기술이며 미래에 더 개량된 설비를 생산하는 창조 기술인 것입니다. 물에 있는 오리가 물갈 기지를 활기차게 함으로써 오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 성공적 전략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조는 생산, 물류, 영업 크게 이세 가지로 분산되고요. 생산 자체는 품질, 공정, 설비, 에너지, 환경, 안전, 보안 등 요소 기능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설비는 단순히 설치 작동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비 정비 기술자, 지금 메인테넌스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케어 될 때만 그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하부 구조에 스마트 메인테넌스라는 기능을 생산 제조의 백업 기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인테넌스가 경험 기술이고
기업적으로 볼 때는 기업비적 성적인 노하우를 대부분 양보했기 때문에 설비관리 효율화와 정보교류 통합은 다른 프로세스 기술이나 자동화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GPS를 융합하는 활동 과정을 통해서 능동 개발 체제를 충실해야 전국적으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기존 설비 보수 정비를 위한 보존 시설뿐만 아니고 융합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할 수 있는 메인터너스 스마트 엔지니어랄까? 스마트 메인터너스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산학협동 각종 정폐합 기술교류를 통해서 인정 네트워크의 구축과 교육체계의 충실, 그리고 보존 기술 향상에 대해서 진력해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의 개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스마트 메인터넌스를 모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무라도 특히 어떤 문의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하신 분은 밑에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